쓰지도 않아요. 가서 한번 써보시오. 다 버려볼란게. 속는데 사기꾼이었는데 다 속았어. 속았어. 야, 오늘 엄청 많이 왔네요, 진짜. 예? 뭐가 좋아? 속아도 좋아요? 그러니까 다 미친 것들이요. 아, 나는 평창 올림픽 있어갖고 요번 주는 진짜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들 나오셨네. 제가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그죠?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서 월요일은 저희가 전부 쉽니다. 우리 각설이. 저희도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체력들이 딸려서 월요일은 어차피 사람도 없고 그래서 월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저는 화요일부터는 계속 나옵니다. 화요일부터는 일요일까지 계속 나옵니다. 금토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쭉 나오니까 좀 나와주세요 하셨죠? 제가 나왔는데도 사람이 없으면 라이브 버드리 개뿔이 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 소리 나오니까 화요일부터 꼭 나와주세요 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는 건 저희가 평창을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희가 지금 벌써 유튜브로 보고서는 많이 문의 전화가 오나 봐요. 평창 본 그쪽에. 근데 평창 올림픽 열리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평창 송어 축제가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가서 합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선수들이 하고 있는데 가서 리리리 이거 하고 있것이요. 생각들 해보시오. 그래서 송어 축제장이 있어요. 평창에 가면 아시죠? 예, 거기 가서 합니다. 목금토.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시고, 괜히 평창 지금 올림픽이 엄청 힘든데, 거기 관계자들한테 전화해서 버들이 온다 그러는데 어디서 하냐고 지금 난리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평창 올림픽 지금 열리는 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평창 송어 축제 그 장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꼭 유튜브로 정확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올려드릴게요. 우리 청이가 신나게 했으니까 저는 잔잔히 이제 시작부터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체력 백박스 깡.
길이시 어느새 지나가 그 세월을 버텨내듯이 살다 보니 상처가 너무 많구나 슬픈 사연들을 꺼내며 미련이라 놓을 수 없니 상처가 없어요. 우리는 박수로 먹고 사는 사람이네. 아, 감사합니다. 그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박수만 먹고 산다. 개뻥이야. 무슨 박수만 먹고 살아. 우리 이거 먹고 살아. 이거. 사람은 솔직히 해야 되는 게요. 다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가 필요합니다. 개뿔이라 안 쳐도 괜찮아. 이런 거 가지고 돼. 진짜 좋아해. 자.
나이 처먹은 게 이제 촉도 잊어버려갖고 어떤 분이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내가 깜빡깜빡하네. 혼자 왔어요? 그저 이혼했구나. 바빠. 자기 왔어? 자기야. 내 자기야. 강탕에, 우리 가평에 와서 사귀었잖아. 내가 노인네 같잖아. 시집도 안 가고 그러네. 그런데 세뱃돈이 내가 명절을 제일 싫어하는 게 왠줄 알아요? 우리 조카들이 생전 이것들이 전화를 안 해요. 근데 명절날만 되면은 쭈르륵 다 따라와요. 왜? 돈 받아가려고 세뱃해가지고. 조카가 지금 몇 명이냐면 우리 딸 다섯에 아들이 하나입니다. 이게 다 둘둘둘씩 따져봐서 몇 명이나 되나. 그래서 나는 명절날 일 잡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것들 안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셋째 이모 오나 안 오나. 그 셋째 이모가 안 온다 그럼 그것들도 안 와요. 그치? 아유, 내가 세뱃돈을 줘야 돼. 아유, 어머나. 어머나. 아니 왜 갑자기 그 어머나에 꽂혀가지고 그래? 어? 아 이뻐서? 아유 머리도 안 이뻐 내가. 웃겨? 아, 좋아서 그런 거지? 비웃는 거 아니지? 아, 그렇지. 지랄들이 어째진 것들이 지랄하고 눈병을 해 아주 좋아서. 남편을 그렇게 좋아해라. 남편 없어? 바보야? 그 인물에? 웬일이야? 아 무슨 유튜브 값을 준다 그래. 안 줘도 돼. 광대? 나한테 좀 쳐줬나고. 셋이서 딸랑 5만원 주고 개풀이나 허벌나게 시키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춘산 단장님 똥 씹은 얼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순서를 다 까져먹었을 거예요. 하도 안 쳐가지고. 못 오신다며 바빠서. 아유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머나! 그래 우리 오빠를 위해서 또 어머나. 나이를 처먹어갖고 귀여운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거. 그러네. 그러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그래서 공장 겁나게 뻥뻥뻥뻥 해줘야 쓰겠네. 진짜 이 나이 처먹어갖고 이렇게 귀여운 척 하려고 그러고 쉬어. 언니 몇 살이에요? 어? 55살? 우와 엄청 뜯어고쳤구만. 근데 나랑 똑같구만. 3천.. 야 내가 좀 싸. 이건 2,500. 그치? 그래 나한테 물어보지 그랬어. 좋은 데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나. 그래 우리 오빠를 위해서. 어머나.
하세요? 어. 아유, 솔직히 옆에 시어머니 많이 있어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 기때기가 뭐가 나 잘 안 들리는 거 없어. 거래처. 거래처요. 또 그지도 그 멘트를 또 알아들어갖고 또 거래처라고 그 시어머님이랑. 아유, 세상에. 몇 년 사셨죠? 18년? 28년. 18년이면 분명히 재혼이고, 28년이면 혼처가 많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니, 이게 서방님이 나한테 이렇게 뿅 갖고 이제 좀 정신이 나갔는데도 괜찮아요. 너무 좋아. 대출 받아야 돼? 개그를 꿀렁 몇 번이나 줬다고 대출을 받아. 계속 줘야 되니까 바람직한 행동이야. 그럼 내가 제일 바라는 거 지금 다 팔아갖고 나한테 오는 거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이고, 세상에, 그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어디가 아가씨? 여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값! 야, 정말 바른 정신을 갖고 있네. 자리값은 내야 되는겨. 여기 그 개들의 자리값 안 내고 있는 불량스러운 것들 각성해. 감사합니다. 아줌마! 아니, 서서 있는 것들은 안 줘도 된대. 자리값 안 줘도 돼, 서서. 앉아 계시나요? 앉아 계셨으면 자리 깎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박스 값이요? 제일 애인석이요. 제일 가까이서 보자네. 그럼. 그치. 이런 거를 그냥 주시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바람 엄청 부나 봐. 그죠?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 왜 자리세 안 주려고 도망가냐?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못 받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왜? 하트 사랑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 바보 같은 남자. 세상에. 요번에 내가 새로 낸 곡들이 반응이 좋아요. 뭐 여기서나 한 번만 바보 같은 남자 등등. 또 오늘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한 번 더 하려네. 새로 바뀐 공연을 한 번 더. 아가씨 개뿔이나 그냥 거기 갔을 때 한꺼번에 죽었네. 다리 아파 죽였는데 왔다 갔다 하게 말려. 좋은 글씨? 오케이. 아이고, 오늘 허리 또 겁나게 부러지게 생겼네. 아우, 세상에나. 행주 많이 팔으면 뭐하냐, 이겨라. 물때 빠지면 개뿔에 남는 것도 없는 거. 그 행주 많으면 팔아봐봐. 물한테 떨어지는 거, 1,400원인가? 얼마 떨어져요? 그 100개 팔아봐요, 얼마야? 13원밖에 안 돼요. 그거 많이 팔아봐야 뭐 할 것이오? 요게 남는 거요, 요게 다! 멍청이야. 그냥 행주비를 많이 팔았다고 겁나 좋아하고 지랄이 뭐냐. 나는 물건 안 팔고도 이렇게 벌어, 이냐. 그래, 네 행주 100만원 팔았다. 14만원 팔았 게 더 남았냐? 어? 그러면서 좋다고 타당이면 다! 뒤에서 다 들었어, 이냐. 뭐 이 정도는 봉투에 안 넣고 그냥 줘도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다 지금 하는 얘기 다 웃자고 하는 얘긴 게 돈 안 가져오면 어떠고 그냥 공짜로 구경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속으로 내가 열받을 뿐이지. 또 뭐 노래 뭐 있었잖아. 그 뭐 있었지? 뭐 있었니? 하트. 그 다음에 주온 글씨. 5시까지 하기 때문에, 공연을, 빡세게 제가 돌립니다.
2박으로 저 주실라고요? 아우 나 저런 게 너무나 잘 보여. 나, 원래 내가 눈이 엄청 안 좋거든. 근데 희한하게 저런 건 잘 보여요. 그냥. 아이고 어디서? 이게 어디야? 어디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세상에. 아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웬일이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디어 어제 어제 얘기 들은 어제 봤죠? 아우 고맙습니다. 우리 1500에서 금메달 딴 거 아시죠? 봤죠? 거기 직접 가서 TV로 봤어요. TV로 봤지? 직접 가서 봤어. 그러니까 여기 있었잖아 맨날. 어. 또 주고 그럼. 왜더라고? 진짜 왜더라고 싶다 진짜. 하트 하트. 빈깡통이야? 진짜 지갑이 빈깡통이네. 빈깡통인 걸 아세요? 에? 박상철님의 빈깡통? 오빠 알아요? 팔려 아냐? 빈깡통? 몰라? 너는 아냐? 알면 안다고 얘기해. 불러드려야 되니까 알아? 이년 농성하더라고. 내가 빈깡통을 모르는 게 대신해서 대타를 써도 되겠지? 어? 대타를 써도 괜찮겠죠? 돈은 내가 벌고 족병이는 네가 까고 그러니까. 하트 하트 갑시다. 하기는 제목을 물어보는 내가 분신이지 오빠한테. 하트 하트를 알고서요 노인네가. 에? 누가 웃었어? 네가 웃었어? 이게 하다 보면 까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알아. 내가 가서 모르는 거. 그냥 대충 그냥 집으로 쌓는 거야. 그냥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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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다 보면 아니에요 오세요. 그래도 몰라. 왜? 내가 이것만 말아보는 거야. 내가 갑자기 네가 10분이 아니잖아. 어기야 제이만 같은 소리하고 나빠졌는 거지. 어기야 제이만. 왜 자꾸 기다려봐. 니년 그 2만원 팔아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랑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유, 얼마쓰. 어제 카톡이 23개가 왔는데 어기의 차에다가 돈 건다는 사람이 23명이나 돼. 그래? 걔 누구요? 아유, 무슨 그런 말씀 하세요. 너무 저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생명 같은 돈인데 그걸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천원도 마찬가지고. 어기 여자? 어기 여자. 어기 여자. 어기 여자. 어기 여자. 자자자. 어기 여자. 어기 여자. 사랑은 잘하시나요? 알았어. 대전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힘들겠어. 아이고 안 힘들어요. 아이고 나 은행에서 그러네 진짜 은행에서. 역시 예쁘다. 아이고 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사진 안 되는데. 사진 먼저 찍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아, 더 미루면 무너진다. 네.
아이고. 아, 당연히 하죠. 이렇게 물 좋은데. 내가 휠체어를 타고라도 할 거요. 감사합니다. 여자 일생 알겠습니다. 대전 병원에서 오신 거 아니죠? 고맙습니다. 여자 일생. 우리 엄마 뭐 너희 노래 뭐 저, 들어온 게 뭐 있냐? 우리 엄마 노래 먼저 해드릴게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상 우리 또 동방 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어르신을 다 아니 당연한 말을 하는데 오. 구석기 시대보다 나이냐? 모르시는 분들께 내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옛날 각설이고 진원 이제 신세대 각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신세대, 저는 신세대 각설이고 스승님은 구석기 시대의 스승 그거다 이거예요. 구세대 가지고 구석기라고 하는 거. 그렇게 무식하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아우 내가 이 동반 예의 지금 애우느라고 어제 밤샜어요. 여보, 나는 진짜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내가 좀 좋은 말을 하면 다 웃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나보고 무식하다 이 말이니까 너는 무식한 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그래, 나 똑똑하지 않아. 아무튼 무식하네. 여기 중에서 아마 제일 내가 무식할걸? 그러니까 그냥 주둥이 전에 나온 대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멋있는 말 해봐야 필요 없어요. 안 그래? 서로 마음 주고받네 붙여 있는 말 그 말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뭐 사사성어 뭐 개뿔이라도 그거 알아서 뭐 할 것이야. 나도 사사성어 하나도 몰라. 너 여태까지 잘 먹고 잘 살았어. 그래도 사람이 기본이라는 건 있지. 기본이 있어. 기본 뼈대 안에 다 들어있어. 사장님 그런 무식한 연이라고 해. 그래도 버들인데 무식한 연이라고 그래. 개새끼야. 그래.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람.
뭐라고? 뭐하라 하는 거야? 어, 핑깡통, 핑깡통. 앞으로 더 깜짝 놀라게 해드릴게, 내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손들어 봐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처음 봤지. 오늘 내가 깜짝 놀라게 해줄게. 이렇게 앰뷸런스 불러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야, 빈깡통. 야, 어떻게 니 너하고 딱 맞는 노래냐? 니도 대가통이 빈깡통인데. 노래 자체도 빈깡통. 그래서 너 이 노래를 아는구나. 우리는 다 머리에 꽉 차갖고 이 빈깡통이야 노래 모르잖아. 그죠? 그냥 머리에 빈깡통이 있게. 내 마음이 진리가 있는 거예요. 빈깡통 속에 마음의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 네 대가리 속에 왜 진리가 없는 건데 걔 같은 애랑 진짜 마음이 왜 시험이야. 저기 대타로 불러도 되죠? 빈깡통, 빈깡통이 부를 거예요. 자, 올라와. 아이고 잘됐다. 담배 한 대 피고 들어와야지. 하지마 마음은 부자 빈깡통이 나아가신다 돈 없으면 어때서 모자라면 어때서 나를 놀리지 마세요
한 몸에 빈깡통이 뭐 막강통이가 되었네. 마음에 질리는 빈깡통에 있나니 믿는 자를 따르는 자는 믿는 자에게 그 힘이 있나니. 아 그거 알아요? 100원이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10000원이 되는 거? 아니요. 내가 다 본 건데 이거는 계산을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선생님 담배 하나 피고 와요. 가운데 바지 찢어졌다라. 진짜 찢어졌다. 이게 짝짝 앵간이 벌리란 말이야. 내가 한번 봐볼게 뒤에서. 아 진짜 찢었어. 너 내 속바지를 어떻게 관리하는 거야? 어? 너 관리를 너 일부러 찢어놓은 거 아니야? 경찰이야? 너 나 찢었잖아. 진짜 찢어졌어. 흐밀어 보라고 똥꾸녕은. 야 뒤에 똥구녕이 진영놈이면 앞에서 보는 게 앞에서 째지는데 개피나 같이 봐. 앞으로 봐봐요. 앞으로 아우 진짜 안에도 째지고 겉에도 그 째지고 다 째졌네. 개피나 같이 봐. 근데 만지냐 이거 고기는? 남자가 만져도 시원찮은 판에 겨우서는 네가 만지기 지랄이오? 아
16년 만에 이런 춤을 처음 겪어보네. 진짜 쪽팔리. 바느라고 실사라고. 아유, 내가 노래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내 속바지를 요것이 싹싹 개놓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거 맨 위에 걸 입어. 근데 오늘 이거 맨 위에 걸 입은 거야. 그러니까 지가 찢어놓은 것 같아. 분명해 이거는. 그러니까 걔는 나필은 그 찢어진 게 거기 맨 위에 있냐고 그냥. 아버지도 보셨어요? 안 봤어요.
시간이 없어요. 가야 돼서 알았어. 안 갔는데 꼭까지 마. 어 그래 어 이따 다들 다들 지금 찍고 싶어 하시는데 다 참으시는 거거든. 제가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아내와 세상에 뭐라도 붙여달라고요. 그거 독서판이지 개같은 거나. 칠해야지. 더 티가 지냐. 그러다가 할머니들이 그 이거 사가지고 와서 이거 진짜 여기다 붙이는 건지 알고 거기다 붙이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럼 이것도 할머니들이 가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차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왜 누구든지 궁금하냐? 찢어졌는지? 섰어 지금? 그래요. 마음껏 웃으시오. 나는 쪽팔려 뒤지겠어. 어 좋아. 연목의 시간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이 몸 하나 희생하여 여러분들 웃었은 게 연목어야지 당연히. 이제 옆으로 갖고 와. 옆으로. 하나에 5,000원, 두 개에 5,000원이요. 하고, 자 그리고 광대하고, 그거 하고, 그다음 메들리하고, 쭉 계속 나가자. 왜 받았으니까 이제 돌려드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나는 그러면요 받은 만큼 돌려드리네. 그래서 나 뭐 그 많이 옷도 사주시고 해서 지금부터는 내 마음 푹 나요. 마음
이제 엿벌었으니까 이제 한 30-40분 동안은 이제 너도 아파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 품 놓고 구경했대. 네. 자, 지금 무사히 넘어가는 것들. 엿 안 사고 무사히 넘어가는 것들 쏙쏙 박혀 있어. 내가 다 알아. 근데 그냥 넘어가는 거요. 자, 갑시다.
아이고 웬일이오. 아이고 대장님 무슨 말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조심해 조심해. 미안해 미안해. 아니 이거 다 먹었어. 귀야 무슨 검사. 아, 야, 아니야, 이거 다 먹었어. 어, 먹어, 총까지 먹어. 오늘 다 먹고, 밤에 보리밥 삶아 한번 해봐. 틀릴 거야. 아이고, 어머, 당신이란 노래 더 듣고 싶어. 아, 마지막에 해드릴까. 어떠라, 여기.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직접 못 오시나. 아 진짜 감사합니다. 어디서 불렀니? 아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저기 이것도 상황상 못 오시는 분들 이렇게 심부름을 통해 갖고 이거 이렇게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제가 계좌번호를 이제 내가 올릴 테니까 그 계좌번호로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봐야 노래는 저도 그냥 개고생은 나 혼자 하고 지구석하면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계좌번호로다가 보내주셨으면 좋겠네. 예? 계좌번호 뭐냐고요? 내가 이따 살짝 가르쳐줄게요. 살짝 가르쳐줄게. 근달이지 마. 주소 주지도 마. 꽃이 이쁘다. 마음에 있는 소리는 해라 이누나. 그런 소리야. 성,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어? 그래도 향기를 떠올려야지. 그 팬이 선물로 준 건데 그따위 소리를 하고. 너무 예뻐. 자. 오빠! 징기스칸? 알았어, 오빠. 징기스칸 해줄게.
나보다 더 센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가 죽겠어. 내가 죽겠어. 세지. 그래도 이게 또 몸에 익숙이 되면 또 이게 또 그거 되네. 아이고 아가씨. 아이고 다 해봐. 아가씨 좀 가려면 한 거 누가 봐.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 받을게요. 아유 인간 문화재는 요 무슨 아유 어머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유 어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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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이렇게 아 가야 돼요. 가셔야 돼서 감사합니다. 어머나 우리 오빠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 저기 우리 양풍 오라버니 양풍이 오라버니 유튜브로 많이 봤잖아 그죠? 그 양풍이 오라버니 오라버니 저기 노래 한 곡만 해봐. 야 이거 아이 그리고 설레 에이 에이 채워. 그래도 선배님이 오셨는데 이런 자리 한 번씩 세워드리는 거는 그런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의라고 생각해요. 아 좀 내가 그게 아니고 5만 원 줘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5만 원 안 줬으면 캡을 나가면 돼. 정말 유튜브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진짜 대단한 그 같이 한번 일해보고 싶은 자 춘삼이 저기 단장님 잘라버리고 이렇게 춘삼이 단장님 잘라버리고 저기 우리 김팔이 오라버니 나 우리 양풍이 오라버니 팔려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은데 저기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어갖고 안 가네 저기 그냥 저거 잘라도 돼 이거 우리 양풍이 오라버니만 좋으잖아 이거 잘라도 돼 저기 자 우리 정말 저에게는 정말 대야 이거 다 쫓아내 이거 대 선배님이십니다. 아 지금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양푼이 우리 대 선배 아들이야. 대 선배님이시잖아요. 한 3년 차이밖에 안 나요. 아니잖아. 아이 황금 넘었잖아. 다 아는데. 그 입담서부터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십니다. 진짜 각설이라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정말. 저는 솔직히 각설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놀지만 정말 각설이다운 그런 공연을 하시는 우리 양풍이 자 오라버니 자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아 유튜브 보지 마. 또 반해갖고 글로 다 가버리면 나 또 돌아버리니까. 아무튼간에 자 우리 양풍이 오라버니에게 노래 한 곡 제가 한번 감히 후배로서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야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버드리님이 잘 하기도 하시지만 참 이 순수한 점도 있으시고 그죠? 예, 좀 이 아주 저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아주 선배들한테 잘하네. 예, 돈 좀 많이 주고 그러세요. 예. 역대 우리 이제 버드리 선배 우리 분바님이 신나게 했으니까 저는 조용한 노래 한 곡 하겠습니다. 어때요? 예. 저기 보니까 너도 연세가 한 50대 중후반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 왕년회라는 노래 한번 예, 올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네, 금바 양풀입니다. 남자끼리 해주시면 돼. 아이고 우리 정이 씨도 고생이 많으시네.
한 2개월 놀았더니 뱃살만 막 쪄갖고 큰일 났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리은 현미. 에코 좀 많이 내주세요.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면 수라도 건네도 얼음들 없어 한 세월째 눈물겹게 가슴 시리네 왕래 그루 잘난 없었겠냐만 내가 나를 잊어가도 시절이었지 큰 소리 뻥뻥 치며 고부잡던 어느지 갔던 말 강물처럼 흘렀네 막걸리 한 사발에 인생 안주 삼아 마셔봐도 비어가는 드릴 분바 응원도 좀 할게요. 아이고 이런 거 주셔도 되는데. 큰 소리 뻥뻥 치며 고개 잡던 날 언제 갔던 말 강물처럼 흘렀네 막걸리 한 사발의 인생을 안주 삼아 마셔봐도 비어가는 청춘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하나 먹어. 아니 하나 먹어. 이제 우리의 의리야, 의리. 물 좀 줄래, 청아? 갑자기 긴장이 되고 그러네. 지랄하고. 형, 단가도 쳐야 돼. 그래, 알았어. 단장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 근데 원래 이 앞에는 인상들이 그러세요? 원래 그렇게? 뭐, 무슨 노래를 신나게 한번 할까요, 그럼? 같이 놀 수 있는 노래? 뭐로 한번 할까요? 뭐라 쳐 씨부리노? 뭐로 할까요? 에? 내가 노래를 7천 곡을 하는데 그 노래만 몰라요. 그러면 신나게 저 신나게 합시다. 옛날에는 나중에 우리 저 버들이 분발이 먹어야 좀 한번 해달라 그러고. 예, 옛날에는 나중에 하게. 다 할게. 오늘
반지만 내려주세요. 반지만. 가만 계시지 말고 박수 치시면서. 이 노래는 전구성 씨가 부른다는 여러분들 아시죠? 노래가 괜찮습니다. 내 생각만 나 찾아오라고 하게 당신이 그만 생각이 나 내 가슴을 자꾸 때린다 혼자라는데 남겨진 추억으로 살고 있다는데 내 곁에 누가 있지 못 찾아가니 미안해요 당신 정말 행복해야 해요 아사 즐거운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번들이 분반님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예 또 우리 춘삼이 단장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정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라버니 우리 규칙은 있잖아요. 여기서 노래하잖아. 나오는 거는 각자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오늘 차비해갖고 가시면 돼. 네. 아니, 아니. 그 안 보인 데에서 네. 줘야지. 아니요, 우리는 절대, 저희는 안 받습니다. 그거 차비해갖고 가시라고 우리 선배님들 오시면은, 오죽 배가 고프면 여기 왔겠어요. 쌀 떨어질 때 그랬잖아. 유동원도 갖고 왔고 쌀 사갖고 지치고서 갈라고 이제 글라고 온 거야. 진짜 노래 잘하시죠? 저는 공연은 제가 입장이 여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품바님 공연장에 가서 구경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은 시선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면은 가서 이제 같이 구경도 하고 싶고 저도 다른 품바님들 공연도 직접 현장에서 보고 응원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참 안 돼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양푼이 우리 양푼이 여러분이 공연은 정말 한번 보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 양푼이 우리 품바님이세요. 노래 진짜 노래 두 곡 딱 했는데 이 정도인데. 기회 시간이 많아서 한 2시간 정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끼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내시면 제가 공연 없을 때
한 번씩 찾아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한번 구경도 한번 보시면 또 새로운 또 구경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아까 당신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랬죠? 아까 당신 그리고 나야 나 나야 나 그 노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당신 그 저기 성함이 저기 똑같아 먹었네. 정상기님, 정상기님. 아, 오라버니가 와서 노래하고 하나니까 갑자기 쪽팔리네, 지금. 강연을 하지 말고 왜냐면은 우리도 양심이 있지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뭐 끝까지 팔아갖고 그냥 이미지 안 좋아지고 그게 뭐가 있겠니 그런다고 마음 푹 놓고 개구리나 동그란 것들 하나도 없어요 한 번만 갑시다 왜지? 켜!
Thank you.
마치고 자, 또 내일은 저희가 쉽니다. 내일은 쉬고 자, 화요일부터 자, 제가 나옵니다. 화요일부터 일주일간은 수요일부터 나옵니다. 저는 수요일부터 수목금토일 그날은 제가 나옵니다. 월화는 제가 못 나오고요. 자, 그거 자, 알고 계시고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들 행복했습니다.